디자인을 네. 한다고 하죠. 그런데 디자인이 아니라 기획으로 100년 가까이 하나의 브랜드를 이끌어왔고 없던 아이템을 발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르네 라코스테죠. 1900년대 초반에 굉장히 유명했던 테니스 선수였었어요. 그 당시에는 빳빳한 와이셔츠에다가 깃을 세우고 넥타이를 메고 그리고서는 테니스를 했으니 더워 안 더워 통풍이 잘 될 수 있는 속옷 소재 피케. 피케는 불어로 약간 오돌토돌한 곡선이 있는 이라는 뜻으로서 그런 소재를 댄 것을 가지고 통풍이 잘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유연성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반팔로 저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라고 했던 거예요. 깃을 만들고 그 다음에 입고 벗기 편하게 단추가 많잖아. 단추를 여기까지만 넣은 바로 피케 셔츠, 폴로 셔츠를 만들게 됐어요. 그 당시에 뭐 베스트 드레서, 정말 패션 리더, 아이콘 난리가 난 거예요. 유럽 전역에서 오우 르네 라코스테 난리가 났던 거죠. 그래서 이걸 모든 사람이 입게 됐어요. 이 사람이 이거를 열풍을, 돌풍을 일으키자 앙드레 질리에라는 니트 사업가가 라코스테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같이 사업을 해봅시다. 그래서 라코스테라는 이름으로 그 옷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1933년에 라코스테라는 브랜드가 런칭하게 됩니다. 라코스테 하면은 다 악어가 있는데 재미있는 일화가 있어요. 르네 라코스테가 내기를 했대요. 내가 이번 프랑스컵에서 1등을 하겠다고. 거기서 1등을 하면 이긴 사람에게 악어 가죽으로 된 가방을 선물해 주기로 했다고 했는데 이런 얘기를 들은 미국에서 온 기자가 당신의 그런 끈기와 포기하지 않는 그 정신이 마치 악어와 같다고 해서 그때부터 자신의 별명을 악어로 불리워지길 바랬다고 해요. 사실 우리가 라코스테 하면 가장 기억에 남는 영화가 있죠. 바로 로열 테넌바움이에요. 로열 테넌바움에서 기네스 펠트로는 가장 멋있었고 가장 세련됐고 가장 당당했고 스타일리쉬했었어요. 바로 거기서 줄무늬 스트라이프 원피스 멀티 스트라이프를 입은 기네스 펠트로가 밍크 코트를 입고 나왔죠. 스모키 아이를 하고 단발머리를 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룩을 따라했고 많은 화보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었지요. 피케 셔츠? 폴로 셔츠? 뭐라고 얘기해야 돼? 피케 셔츠라고 다 일반적으로 부르기도 하지만 폴로 셔츠라고 부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미국의 랄프 로렌이 대를 이어서 아메리칸 스타일의 피케 셔츠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랄프 로렌은 영국 남자를 굉장히 굉장히 워너비했고 부러워했고 그래서 영국 남자들이 나오는 영화를 많이 봤었고 그리고 캐리 그란트를 정말로 좋아했었어요. 그런데 캐리 그란트가 즐겨 입었던 옷이 바로 무엇일까요? 라코스테의 피케 셔츠에다가 하이웨스트의 바지였었어요. 그런 룩을 보다가 보니까 미국인한테도 더욱더 맞을 수 있는 그런 피케 셔츠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자, 이게 바로 랄프 로렌이 예전에 한 피케 셔츠예요. 랄프 로렌은 단추를 없애거나 더 단작을 위로 올리거나 그 다음에 와펜 등을 달아서 클래식하게 만들었다고나 할까요? 그리고 좀 더 입기 편하게 만들었었어요. 그러면서 랄프 로렌만의 피케 셔츠를 만들게 되었죠. 처음에 라코스테의 피케 셔츠는 세 가지 컬러밖에 없었어요. 거기에 착안해서 랄프 로렌은 24가지인가 20가지 이상의 컬러를 만들었으니 사람들이 더 좋아하지 않겠어요. 랄프 로렌과 라코스테의 차이가 뭐예요? 탕수육과 찹쌀 탕수육의 차이? 원조가 있겠지. 그게 라코스테고 그거를 조금 더 다르게 디자인하고 컬러를 하고 해서 또 다른 기호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게 된 게 바로 폴로 셔츠고 피케 셔츠는 원단 이름이에요. 사실 큰 차이는 없지만 약간 사이즈 스펙이라던가 그 다음에 뭐 크기라던가 그 다음에 이런 단작의 넓이라던가 라코스테의 경우가 조금 더 넓다고 해야 되나요? 여기가 이 목 여기 요 부분이 그 다음에 요런 컵스 같은 차이 하는 식의 약간의 차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라코스테는 유러피안 스타일이고 폴로즈는 아메리칸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도 내 주변에서 내가 생활하면서 조금 더 어떻게 하면 나를 멋지게 보여주면서 일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지루한 일상도 조금 더 재미있게 또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어떻게 멋지게 당당하게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아시겠죠? 따란!